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늦은 거거든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빠듯하게. 나는 더 이상 2년씩 공부할 만한 자신이 없다. 차라리 이제 몰아쳐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싶다. 저 같으면 저는 일단 시작을 다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란 말이 저처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고 저처럼 젊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2차 수험생들을 언급을 좀 해볼까요? 6월에서 10월까지 2차 수험생들은 어떤 공부 전략을 좀 갖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꾸준히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 데이터를 보면 그 2차만 시험 봤던 분들 중에서 안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컸던 것은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했던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작하려고 분들은 진짜 늦은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제 뭘로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본다면은 기초고 기본은 생략하고 핵심이론 하면서 기출문제 같이 보니까 거기부터 빠듯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빠듯하게.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라는 말은 막판에 달리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늦게 시작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핵심이론 과정하면서 기출문제 하니까 이게 한번 일순환이 돌아가야지 다른 거 계획을 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제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기 계획을 다 짜주세요 그러던데 지금 시작하신 2차 공부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시법 기준으로는 핵심이론 플러스 기출문제 다 되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해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차를 계속 그냥 처음부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학습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2차 같은 경우에 중개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공시법도 있고 할 게 많다. 한 말입니다. 기초과정부터 든다는 건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 기본은 솔직히 말하면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법에 거기까지 투자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일단 넘기시고 핵심이론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문제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 이후로 따라오면 좋겠지만 아, 세법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데요. 그러면은 요 다음까지는 기출응용입니다. 요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세요. 그다음부터는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음번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필살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합격서하고 기출문제집으로는 핵심 이론 과정. 요거만큼은 최소한 제가 보기엔 두 번 이상 돌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법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는데. 아, 높아지면 한 마디만 더 할게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과목, 이제 뭐 따지면 네 과목인데 절대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합격을 해야지 어떤 특정 과목에서 되게 잘하고 어떤 한 과목 깔아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계속 공부해요. 근데 손이 안 가는 과목은 계속 안 갑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같은 과목 내에서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세 좀 쉽다 보니까 그걸 좀 열심히 하고 이쪽 국세 같은 양도세 같은 거 어렵다 보니까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오는 비중 같은 건 정해져 있거든요. 맨날 올라가 봤자 60점. 조금 안 되면 55점. 그게 넘지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한데 지금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이 아픈 부분, 썩은 부분, 이거를 치료를 하고 가야 되지. 이거 자르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고루 하셔야 되고 약한 부분 지금 보완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진짜. 맞아. 지금 말한 대로 하려고 하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으셔야 이거 편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 그럼 일주일 내내 뭐만 하냐면 중개사법이나 아니면 뭐 공법이나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진짜 그런 말 나가는 말. 며칠 전에 전년도에 이제 합격을 하셨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연세가 60세이셔요.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6월에 시작했어. 6월에 시작해서 동차 합격하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잠자고 공부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족들도 도와줬고 체력도 괜찮아서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6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만큼 체력이 받쳐준다면 나이하고도 관계없이 동차 합격도 가능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부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근데 저도 그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 6월 달에 시작했다. 그다음에 심지어 7월 달에 시작했다. 근데 동차 합격하신 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 두 개 정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올인원 과정이라고 해서 그 단단 교재가 따로 있어요. 거기 이론 다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난이도 조절을 했어요. 기본 기출 난이도 좀 쉬운 거, 그다음 완성 기출은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다 차근차근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정리를 해줬으니까 올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단기간이지만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1순환, 2순환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 과정만 충분히 이수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더 줄여준 강의가 이번에 저희 핵기특 특강으로 하죠.
아무래도 우리 시험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고 뭐 만점의 목표가 아니고 60점만 제대로 넣으면 되니까 핵기 특강에서는 기출문제 쭉 풀어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 설명해주고 요거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들커리에서는 아 나는 해보니까 기출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출 부분만을 추가로 선택해서 더 할 수도 있는 또 기출 응용 부분만 내가 좀 더 하고 싶으면 그것만 보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커리가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걸 다양하게 좀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뭐 추가하실 의견이 있나요?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이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공부하는 데 소질이 있거나 이러면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부를 계속 안 해봤거나 공부를 이렇게 썩 잘했던 경우는 아니었다거나 이렇다면은 굳이 2차까지 해가지고 이게 괜히 마음만 고생하지 않을까 본인 알 거예요. 내가 딱 책을 봤는데 이게 뭐냐 싶다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1차만 하는 게 좋고 근데 들어봤더니 야 이게 딱 내 스타일이야 이게 잘 맞아 그 법 이게 다 들어와 그 설명이 너무 쉽게 잘해줘가지고 아 쉬워 이렇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2차도 같이 하는 거고 우리 한영 교수님 같은 예. 경우는 본인이 수험생이라고 하고 지금 만약에 공부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인의 약간 상황 내지는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2년씩 공부할 만한 자신이 없다. 차라리 이제 몰아쳐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싶다. 제가 보기에 5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급제할 만큼 뭐 고득점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저는 일단 시작을 다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란 말이 저처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고 저처럼 젊고 저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가신 분은 65세였어요. 그분 정말 6월달부터 공부시작하셔서 그분은 아예 오피스텔 구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빨래만 하러 집에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그 5개월 정도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1차만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거는 두 과목을 하든 네 과목을 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올해 할 수 있을 만큼 끝내버리는 게 어떤 건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얘기들이 나온 걸 정리해보면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다. 그런 분들은 6월 달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동차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물론 뭐 편차이 있겠지만은 가능하다. 근데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강의 듣는 시간이거든요. 아 2차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좀 동차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 관점에서 2차 과목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양이 제일 많은 게 공법이거든요. 양이 제일 많은 걸 그래도 1회독 정도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다른 2차 과목 양이 그거보다는 좀 작으니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니까 민계공부터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고 제가 보다 한 8월 달 정도까지 거기 끝낼 수가 있으면 1회독 정도만 끝낼 수 있으면 그 다음 과목에는 2차 과목을 충분히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 네, 그렇죠. 네. 올해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5개월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